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용문면 화전리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한옥 주택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아, 소개를 시켜 드리기 전에, 자, 인근 한 100m 정도 이렇게, 예, 철탑이 있습니다. 네, 철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, 예, 철탑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을,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, 지금 주변이 이렇게 좀, 계속해서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, 당분간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음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만약에 계약을 원하시는 분은 좀 잔금을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저 위쪽에 보면, 예,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,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제가 근데 촬영을 왜 나왔냐. 한옥, 이 집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. 정말 잘 지은 한옥이고요. 일단 내부를 보시겠지만, 3억대 이런 한옥이 없습니다, 사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촬영을 한번 나왔고요. 혹시라도,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고요. 주변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, 철탑도 보이고, 그리고,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올라오는, 단지로 올라오는 그 길목에 양계장이 또 있습니다. 예, 양계장이 또 있고요. 그 대신에 지금 냄새는 전혀 안 나요. 그리고 요 매물까지가 경사가 좀 있어요. 예, 경사가 아무래도 지금 야산을 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사가 조금은 심한 편입니다. 예, 그런 단점들이 좀 많은 매물이에요. 하지만 이 집 자체는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가격 대비. 예. 한옥을 3억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가성비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고요. 철탑 보이시죠? 네, 바로 다른 영상으로 보시길 바랄게요. 철탑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본 매물 뭐 대충 다 보셨을 것 같고요. 메인 지금 단지 내 도로입니다. 단지 내 도로 폭은 뭐 한 6m 이상 되는 도로, 차 두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포장은 아스콘 포장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뭐 자재들 많이 있잖아요. 자재들도 보이는데 토목공사 계속 진행될 거고, 경기 따라서 보시면 지금 석축 작업 보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. 예, 잘 돼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보시면은 잔디 시공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요. 예, 그래서 요 부분도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본 주변은 다 한옥으로, 이런 한옥, 마을로 아마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한옥주택이 이제 계속 들어설 것으로, 예, 예상이 되고요. 본 매물은, 용문 면 소재지가 약 한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요. 예, 그리고 용문역도 한 10분, 11분. 그리고 다문초등학교가 역시 뭐 10분, 11분. 예, 이렇게 돼 있고, 뭐 지방도에서는 가깝습니다. 300m 거리 지방도가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양계장도 있고, 예, 아무튼 조금 주변 입지는 좋진 않아요. 철탑 뭐 양계장 있어요. 예,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메인 앞마당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잔디가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고요. 야외 수도가 이렇게 있고, 우측에 여기는 지금 잔디가 시공이 안 돼 있는데 뭐 텃밭으로 활용을 하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정화조 매립돼 있고, 물 빠지는 우수 시설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좌측에 여기가 이제, 예, 보일러실과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 이렇게 돼 있고요. 대용량 충전식 가스통 보이고요. 가스 보일러이기 때문에, 예, 주택의 뒷부분입니다. 뒷부분도 상당히 넓죠. 예, 순수 알땅이 알땅이 아니고 아직 분할이 안 된 상태라서 도로 지분 포함해서 한 2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확한 거는 분할이 다 되고, 예, 분할이 다 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어쨌든 요 뒷부분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당도 있고, 이쪽이 이제 텃밭이네요. 이쪽에, 예, 텃밭 쓸 수 있는 공간. 또 이쪽에 바로 뒤쪽에 이제 도로, 위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석축 작업 잘 돼 있는 모습. 네, 정말 석축 작업 뭐 튼튼하게 잘 돼 있네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이쪽이 이제 주택의 뒷 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이쪽은 도로로 다 포장이 될 예정이고요.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도로로, 예, 포장이 될 예정이고, 뒤쪽에 단지도 계속 들어설 예정이고요.
조금 아쉬운 거는 주택을 좀 뒤쪽으로 더 바짝 붙여서 마당을 넓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. 그리고 주택의 오른쪽 부분인데 여기는 펜스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. 보시면 집터하고 여기가 너무 좀 좁아요. 물론 여기 지금 포장은 해 놓으셨는데 예, 대리석으로 여기 이제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폭이 좁기 때문에 반드시 펜스 작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됐고 전체적으로 땅의 면적은 넓은 편인데 예, 조금 뭐 토지의 효율성을 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자, 외부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내부 한번 볼게요. 내부가 정말 이뻐요. 나무 향도 황토 냄새와 이제 나무 향도 너무 좋고 자, 현관문 보시면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이렇게 예, 시공이 되어 있고요. 들어가면 현대식으로 신발장 그 다음에 다 원목 마감입니다. 예. 바닥은 타일, 그 다음에 좌측에 중문도 옛날 방식의 그런 예, 문 슬라이딩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 바로 거실이 예, 이렇게 펼쳐집니다. 네, 바로 거실이고 등은 또 희한하게 또 샹들리에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천장 보시면 대들보 정말 두툼한 대도 육성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하여튼 뭐 대단해 보이네요. 나무들도 네, 자재가 좋은 걸로 많이 쓰신 것 같고 자 거실에서 이제 오른쪽이 주방입니다. 주방은 그냥 뭐 평범한 현대식 주방으로 돼 있고요. 3구 인덕션 이렇게 매립돼 있고 하여튼 전체가 다 원목 네, 마감이라 나무 냄새가 엄청 좋긴 하네요. 네, 주방 옆에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쓸 수 있는 공간. 그리고 주택에 이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요 문. 네, 이런 공간도 이렇게 빠져 있고요. 하여튼 냄새는 겁나 좋습니다. 여기 또 황토 블럭으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방. 네, 방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아담하네요. 방은. 방 사이즈 아담하고요. 네, 종류가 다 좀 다양한 원목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시면, 자, 좌측부터 볼게요. 이쪽 좌측에 들어가면 이제 넓은 방. 자, 안방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여기 이제 붙박이장도 수납장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예, 돼 있고요. 우측에, 예, 여기가 이제 욕실. 자, 욕실은 그냥 현대식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되어 있고요. 네,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. 하여튼, 예, 뭐 자연 친화적이긴 합니다. 내부는. 엄청나게 자연 친화적이고 잘 지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확 와닿네요. 자, 나오셔서 바로 이 거실 욕실입니다. 거실 욕실,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또 방. 요 방은 조금 그래도 예, 사이즈가 괜찮네요. 방 이렇게 됐고요. 여기도 좌측에 또 붙박이장도 이렇게 예, 돼 있고요. 예, 괜찮습니다. 향이 하여튼 나무 향 너무 좋아요. 본 주택은 이제 단층 한옥 주택이고요. 자, 방이 세 개, 그 다음에 욕실이 두 개, 예,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. 네,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구조 자체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3억대 한옥 주택이었고요. 정말 가성비는 괜찮은데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아요. 그래서 철탑이라든가 요 밑에 메인 도로 쪽에 단지 이제 초입 쪽에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냄새는 안 납니다. 네, 냄새는 전혀 안 나요. 전혀 안 나니까 고도차가 좀 있어서 그런지 냄새는 안 나고요. 경사도 좀 심한 편이고요.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들, 예, 저렴한 금액에 정말 한옥을 꿈꾸셨던 분들, 예, 이런 분들한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예,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